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첫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 특징에 따라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교회. 예배소서 4장 3절에서 6절.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예수 안에서 모두 연합된 지체임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 로마서 1장 7절.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 교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도적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도들이 전하여준 말씀, 즉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며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교회 안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희생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석이 되어 교회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그곳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화교회를 목회하기 전에 두 분의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가 회사에 사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께서 스폰서가 되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잘 건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회는 천막을 치고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가난한 다섯 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 그때도 역시 또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 매우 어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성도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성전, 믿음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사도행전과 옥중서신, 그 중에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1장 전체를 목사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크게 나누게 되면 바울의 인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그리고 바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크심을 어떤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이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특별히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바울은 그 기도를 하는 마지막 결론으로 교회를 그렇게 클로즈업 시키고 있을까요? 이는 아마도 교회를 더욱 바로 알기 원하는 그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요? 바울의 기도의 결론을 교회를 알게 되라는 기도라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피상적이며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주님께서 성경에 계셨신 그 교회와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었고, 따라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될 성경적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성경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란 말은 신약 성경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보게 됩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았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 1절 2절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역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집사요, 장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 정체성,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이 어떠든지 나는 예수께 속한 성도요, 사역자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대할 때 그분의 좋은 점, 장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참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 하반절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대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란 말의 영어 성경은 The Saints, 성자란 뜻이죠. 신실한 자들, The Faithful,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인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문제와 약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 되지도 못하였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나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분냄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신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어떤 태도로 보십니까? 이렇게 아래로 착 한번 보십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선입견 대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대로 볼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라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최상의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죠? 은혜와 평강은 할라인과 히브리인의 인사말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 최상의 축복을 말합니다. 평강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가장 최고 최상의 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최고 최상의 복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할 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첫째로 에클레시아,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많은 은유, 메타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백성,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군대, 성령의 전, 세상의 소음과 빛, 자세상 나라 등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유를 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은유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의 이 비밀을 바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모든 교회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닌 유기체요, 사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모든 지체는 각기 기능과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몸이라면 우리 몸처럼 모든 지체들은 의자만 대표해주는 벤치 워머가 아니라 모두가 사역하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역할을 따라서 사역하는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영혼을 찾아 추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이웃을,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 난 이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The elongation of incarnation of Christ.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며,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공동체. 세 번째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절 하반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인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회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따라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치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베소 전체가 바로 교회론입니다. 본문 뒤에 보게 되면 3장 가게 되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푸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기억하시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언제 사랑을 합니까? 그가 목숨을 버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보고 알게 된 것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긴 자가 될 때 곧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조금 더 첨가한다면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적 교회의 원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어디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 말씀만 바로 기억하여도 오늘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하면 교회는 두 날개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 없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전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교회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성전과 집, 공개적으로나 각 집에서, 공적으로나 각 집에서. 이것은
교회 큰 날개와 작은 날개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구조는 그러므로 두 날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두 날개 교회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원래 빌 베캠이 그의 책 지혜의 종교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교회는 주일 축제에 비해 큰 날개와 소그룹 공동체의 작은 날개를 가진 구조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등등입니다. 이것은 이 집에 있는 교회는 오늘날 바로 그 주중교회, 작은 날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큰 날개 교회는 선디처치 주일교회라면 작은 날개 교회는 먼데이처치 주중교회, 윅데이처치입니다. 이 주중교회, 작은 날개 교회를 오늘 현대 적용한다면 아마 지역의 목장교회와 우리 일터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날개 교회는 곧 이런 목장은 이 큰 날개 교회의 관리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서 온전한 완벽한 교회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것을 증거했어요. 모태동 혁명 뒤에 큰 날개 교회는 다 문을 닫았지만 지하에서 그 작은 날개 교회들을 왕성화해서 오늘의 중국 교회를 이루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이러한 작은 날개 구조 속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런 말씀들은 이 큰 날개 주일 예배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목장 작은 날개 교회가 이 말씀을 바로 지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그래서 교회는 본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제하 삼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이 명령대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한 영혼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그 제자 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사회와 그 문화집단과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제사 삼는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선교적 사명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데로미르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제사 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제사 삼는다. 무슨 말씀이죠? 교회가 이 성경적 가치로 곧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세상 가치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선교인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성경에 계시하신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적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have no B plan. 하나님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들을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뭐셨죠? 교회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은 에크레시아, 사명에서 부르심은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교회이다. 내가 교회입니다. 모임은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어디 가도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적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두 날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 교회만 아니라 주중교회 목장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이 성경에 나오는 집에 있는 교회처럼 서로 삶을 나누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온전한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돼야. 그래야 교회가 지역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바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도록, 이런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작은 사랑의 섬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어디서 사랑의 섬김을 시작해야 되죠? 저 멀리 선교지에서? 아니,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서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을 보이신 성경적 교회 개척의 원리입니다. 나가서 이러한 교회를 저 열방에까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기존 교회들은 좀 어렵지만 성경적 교회로 변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가지 기억합시다. 먼저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알기를 열망하면서, 이제 에베소 말씀을 계속 하실 것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면서, 주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실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자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힘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섬김을 하도록 훈련해야. 실천을 연습해야 돼.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돼.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연 바로 하나의 연습입니다. 사랑의 섬김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교회를 참 사랑하면, 왜냐하면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